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한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IV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IV 혈관 타입에 대해 알려드려 볼게요. 혈관 타입은 환자마다 모두 다르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어요. 비슷한 타입이라 해도 환자의 혈관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모든 혈관 유형을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은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가장 중요한 것, 모든 환자 처치에는 확신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감이 무너지면 아무리 IV 스킬이 좋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IV에 임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자, 이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꼬불거리는 혈관.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혈관은 잘 펴줘야 합니다. 저는 손이 큰 편이라서 최대한 잡을 수 있을 만큼 다 잡아서 펴주는데요. 손이 작은 선생님들은 환자의 팔이나 손을 바닥에 붙이고 IV 할 곳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손 전체로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꼬불거리는 혈관은 적당히 누르면서 당겨줘야 합니다. 적당이라는 말이 사실 쉽지는 않네요. 엄마가 음식에 소금을 적당히 넣으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느낌 살려서 적당이요. 안 그러면 혈관 벽끼리 딱 붙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는 토니켓이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이 상태가 혈관 벽끼리 맞닿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혈관은 IV 할 때 피부 표면으로 잘 보이는 혈관들이 많아서 각도를 너무 세우는 것보다 30도 이하로 낮춰 들어가는 것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도입침으로 찌른 후 젤코를 밀어 넣을 때 젤코가 꼬불거리는 혈관을 펴면서 들어가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혈관이 꼬불거리는 분들은 혈관이 많이 약하고 움직이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간혹 젤코가 혈관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살살 적당히 밀어 넣어야 하고 젤코를 끝까지 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IV가 잘 들어가서 끝까지 밀어 넣었는데 토니켓을 풀고 간호사의 손으로 쫙 펴놨던 혈관을 놓자마자 꼬불거리는 혈관이 원상복귀 되면서 젤코 끝이 꼬불거리는 혈관 끝에 맞닿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젤코를 조금 뒤로 빼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혈관의 꼬부러지는 지점에 젤코 끝이 맞닿아서 수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러면 환자 손이 움직일 때마다 수액이 떨어지다가 말다가 그러다 멈추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 방향 탄다고 하죠. 결국 정해진 속도로 수액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4게이지 니들은 워낙 짧기 때문에 못해도 3분의 2 정도는 유지하기도 하고요. 다른 큰 바늘은 2분의 1 정도만 넣고 고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고정을 아주 잘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움직이는 혈관. 연세가 많은 여성분들 중에 피부가 정말 얇고 혈관이 잘 보이는데도 움직여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건강한 젊은 분들이 좋은 혈관을 갖고 이렇게 움직움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혈관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꼬불거리는 혈관 같이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꼬불거리는 혈관과 같지만 좀 더 세게 많이 잡아줘야 돼요. 이런 혈관은 니들이 들어갈 때 싹 피해버립니다. 혈관을 바로 위에서 잡고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좀 더 세워서 찔러 들어가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또한 젊으신 분들 중에 움직이는 혈관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혈행이 매우 세서 니들링 후 도입침을 뺄 때 혈관이 잘 안 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바다가 되기 쉽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아, 혈관 튼튼하네 라고 생각되는 혈관은 니들링 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스타일렛, 즉 도입침을 빼기 전에 토니켓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손가락으로 혈관이 컨트롤 안 되면 손 전체를 이용해서 혈관을 누릅니다. 그 후에 천천히 도입침을 빼는 것이죠. 연세 많은 분들이 꼬불거리는 혈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분들의 혈관은 움직이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혈행이 많이 세지 않아서 위쪽에서 당겨서 잘만 펴주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죠. 혈관이 튼튼한 젊은 분들의 혈관은 쭉 일자로 보이는데도 움직이는 분들이 있으니 이 역시 토니켓을 묶기 전에 한번 옆으로 밀어봅니다. 이게 삐질 혈관인지 아닌지요.
그리고 토니켓을 묶은 후에도 옆으로 밀어보는 거죠. 손가락으로 밀어봤을 때안 밀리더라도 혈관벽이 튼튼해서 바늘을 피할 수도 있으니 꼭 평소보다 조금 더 각도를 세어보세요. 세 번째, 굳은 혈관. 이미 토니켓도 묶고 분명 혈관이 만져져서 찔렀는데 바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혈관벽이 딱딱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고농도의 주사를 오래 맞은 분이나 항암제를 맞은 분들의 경우 혈관벽이 굳어서 IV하기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전 토니켓을 묶기 전에 보이는 혈관을 눌러봅니다. 토니켓을 묶지 않았을 때와 묶었을 때 혈관이 동일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실패할 확률이 높은 혈관입니다. 이때에는 토니켓을 묶지 않았을 때 혈관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묶었을 때 통통하게 느껴지는 혈관을 찾아야만 합니다. 혈관벽이 굳은 혈관 속으로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곳에도 분명 IV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혈관에 놓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토니켓을 좀더 세게 묶고 바늘을 좀더 세워서 혈관을 평소 혈관보다 세게 뚫고 들어가야 하고요. 혈관 한가운데로 잘 밀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조금 더 고난도 스킬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럴 때 거의 5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혈관을 뚫은 즉시 바로 눕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혈관은 젤코가 들어갈 때에도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밀어넣고 고정을 잘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굳은 혈관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굳은 혈관은 토니켓에 들어가는 느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니들로 토니켓을 한번 찔러보세요. 그 느낌은 굳은 혈관과 아주 비슷합니다. 네 번째, 많이 얇은 혈관. 얇은 혈관 중에서도 토니켓을 묶었을 때 만져지는 혈관은 IV가 되는 혈관이고요. 만져지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혈관입니다. 그리고 얇은 혈관은 토니켓을 묶기 전에 혈액이 잘 차는지 한번 쓱 쓸어보는 거예요. 이때 혈액이 조금이라도 잘 차는 부분은 IV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관은 니들을 아주아주 각도를 낮춰서 들어가야 해요. 절대 각도를 높이면 안 돼요. 완전 눕혀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팁. 간혹 혈관을 아래에서 잡는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잡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 종류의 혈관을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얇은 혈관이요. 또한 니들을 잡고 있는 IV 하는 손을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위로 잡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향하죠. 아래에서 잡으면 이렇게 얇은 혈관을 가진 분들의 혈관은 바로 허혈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위에 있는 혈액은 심장 쪽으로 올라가서 혈관이 허혈 상태가 되니까요. 위에서 잡아주면 혈액이 위로 올라가면서 몰리니까 혈관을 컨트롤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 아래에서 잡으시던 분들은 손 위치만 바꾸셔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전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줄어들 거라 생각됩니다. 이건 저의 경험이니 믿으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 안 보이는 혈관.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 토니켓을 묶으면 느껴지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30도 각도로 아주아주 천천히 좀더 깊게 찔러 들어가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엔지오 니들의 피가 맺힌 순간부터 아주 살짝 더 도입침을 넣고 젤코를 밀어넣는 거죠. 오히려 겉으로 보이는 얇은 혈관보다 성공률은 훨씬 높을 수 있어요.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감각이 통통하게 느껴지는 혈관이 오히려 보이는데 느껴지지 않는 혈관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사실 안 보이는 혈관은 겁나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안 보이는데 감으로 찔러야 하니까요. 거의 뭐 아니면 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혈관은 토니켓을 몇번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었을 때안 느껴지고 묶었을 때 분명히 혈관이 느껴진다 싶을 때에는 실행합니다. 이런 혈관은 피검사하기는 좋은데 IV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엔지오 니들로 찔러서 혈액이 역류를 했는데 각도를 낮춰 젤코를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각도를 낮추기조차 쉽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정말 혈관을 살살 달래듯이 젤코를 밀어 넣게 되는 거죠. 좀 고난도 스킬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느낌이 없는 혈관. 어설프게 보이는 것 같은데 묶어도 느낌이 없는 혈관이 있어요. 정말 다른 곳에 놓을 곳이 없어서 시도를 했지만 니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말 감이 안 오는 혈관들이 있죠. 젊은 여성분들, 어린 환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아직 혈관이 너무 어려서 두부같이 부드러운 경우가 이렇습니다. 이때에는 피가 나오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눕혀 들어가면 돼요. 감도 안 오는 미지의 감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좀 더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간혹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놓을 곳이 없어서 안 느껴지더라도 해보자 하고 실패, 그리고 좌절. 이런 경우는 당체 깊이를 모르겠으니 각도도 모르겠고 그냥 찔러 들어가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운이 좋으면 성공이죠. 세상에는 참 많고도 많은 혈관들이 있고 그 어려운 걸 해내고야 많은 간호사님들이 계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혈관 타입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로 팁을 더 드리자면 손을 잡을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잡지 마시고요. IV 영상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해보시고 환자의 혈관에 맞게 손동작을 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세기로만 누르거나 당기지 마시고요. 힘 조절을 하면서 잡아보고 혈관의 움직임과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IV 할 때 유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열심히 열심히 말로 풀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많은 혈관을 봐왔는데 그분들을 대략적으로 표현하자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겪어봐야 아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설명하다 보니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떠오르는 생각들로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제 설명이나 표현이 부족해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 설명이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독자님께서 18개지 니들링에 대해 문의하셔서 그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예전에 예고했듯이 간호사들마다의 다른 스킬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모든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 번에 IV를 성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